오늘 가져온 선수는 부첨스 아약스 스쿼드의 유일한 칠카 아이콘 클라위베르트 칠카를 가져왔어. 양발 타겟터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위베르트 빨간 속력과 슈팅 스탯을 보여주고 오카에선 아쉬웠던 커브도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왜 포챔스에서 활약이 없냐? 클라위랑 나는 스크림파라. 침투하는 클라위 존나 빠르죠? 1대1은 이어 제또디 박스 근처에서 이시 드리블과 방향키 드리블을 섞어주면서 어그로 빼주고 디디 코너킥 같은 경우도 논스톱으로 올려주면 클라위가 해결해줘요. 힐플릭 따닥 패스를 하면서 반대편을 열어주고 크로스는 도박이라 확실하게 득점하는 게 좋겠지. 자, 시원한 전개 보여줄게. 사이드를 열어주고 크로스 퍼터 보여달라고 퍼터 속도 빠른 클라위 어때? 퍼터 3터치 패스 후 강한 디디로 마무리. 역습 상황에선 퍼터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달리기 제또디 아이콘 클라위베르트 칠카는 크로스 받는 움직임이 진짜 좋은 편이에요. 박스 안에선 파워풀한 양발 디디도 보여줬고 높아진 커브로 제또디도 시원시원하게 찰 수 있어요. 하지만 체감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 2선에 체감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었다 보니 클라위가 무거운 게 느껴지더라.